네, 오늘 대부분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장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아가방 컴퍼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아모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기아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상승장 전망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SPG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은 전문가님, 이틀 연속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전일 미국의 고용비용이 상승했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 상승세가 둔화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시장은 좀 반등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시장이 좀 혼조세가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실적 쇼크 그리고 어느 정도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충격이 좀 더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펀더멘탈적이나 지금 1월 달부터 상승세의 흐름들이 뭐 하락 전환하는 것을 우려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FOMC 회의에서도 뭐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스텝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좀 긴축을 논의할 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조정은 좀 기간 조정으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 삼성전자가 6만 2천 원을 좀 회복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2,430선을 좀 지지해주면서 지지대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상승폭 역시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합권 시장을 좀 예상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30선을 하단으로 잡으시고 박스권에 대한 대응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고 생각보다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슬슬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투자자분들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좀 중국 순환매를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박스권 보합권장 예상을 하시면서 자 2,430선을 하단으로 잡으며 박스권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2,500선 회복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 구간이 이제 12개월 사는 PR 13배 구간이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 물론 있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컨센서스가 이 컨센서스가 계속 추세 하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밸류에이션보다도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는 감산 논란은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요. 수요 회복에 좀 중심을 두고서 좀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감산 여부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오르는 거는 노유진이 끝났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은 그 외 종목들은 그래도 괜찮았었고 상승 종목들이 그래도 많았거든요. 이 얘기는 종목 장세가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종목 장세에서의 수급이 좀 들어가는 종목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인들의 그게 예탁금이 올라가는데 이게 예탁금이 올라간 게 지금 주식을 팔아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다시 증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그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보고 수급이 들어가는 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기업들이 실적 발표 내용들을 쭉 보면은 IT라든가 모바일 쪽은 실적들이 안 좋은데 이제 전장 쪽은 상당히 실적이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할 때 이 전장 사업에 향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리포트 나온 MLCC 쪽에 뭐 그 좀 아모텍이라든가 삼화건전소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나왔고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뭐 그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그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토비스 같은 경우도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좀 천천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미중지수가 상승한 것도 지금 가장 결정적인 거는 4분기 고용비용에 대한 하락이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이제 상승한다. 이거의 악순환에 대한 경계가 있었는데 이런 악순환이 끊길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연준의 이제 블랙아웃, 연준 의원들 블랙아웃 기간인데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또다시 한번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논의를 또 오늘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FOMC 전이지만 좀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장 사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릴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고요. 뭐 유아 용품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관련된 정책적인 흐름들이 좀 기대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기획기사를 통해서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좀 긴급 고갈될 것이다라는 얘기들과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저출산에 대한 좀 흐름들이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국회에서도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는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좀 발의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정책적인 흐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조정 국면을 이용하셔서 201선과 120선 자리에서는 부담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거고 1월 저점을 다지고 나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자리인 만큼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기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올해 전장사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아모텍 말씀드리겠고요. 이 전장용 MLCC 쪽이 연간 30% 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동사의 이제 기술력 부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테슬라 쪽의 그 납품이 성공하면서 특히 ADAS에 들어가는 전장용 MLCC 납품이 성공하면서 조각을 나타냈는데 또 저 작년에 이제 그 비아디 이제 중국의 전기차 1위 업체인 비아디 쪽에 BMS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MLCC를 지금 납품 성공했고 지금 단가가 가장 높은 파워트레인 쪽도 지금 승인 진행 중인 상황이고 수십 종의 MLCC를 지금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1차 벤더를 통해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테슬라 쪽의 요청을 통해서 지금 직납 그 퀄리티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상당히 그 퀄리티 그 품질 승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은 아직은 못했지만 4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올해부터 영업이 한 250억 정도 내년에 500억 이상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목표가들이 3만 2천원, 3만 5천원 정도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실적 기준을 잡아놓은 거고 만약에 올해 적용한 펄을 그대로 내년 실적을 적용했을 때는 거의 2배 이상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전장 쪽에 특히 전장용 MLCC 쪽에 종목들 찾는다면은 아모텍이 가장 탑픽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모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